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메밀 제분 이야기입니다. 현재의 제분 기술은 1800년대 유럽의 제분 기술들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며 나온 결과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은데요. 현재 대규모 공장에서 사용되는 두 개의 롤에 의한 제분 방식이 나왔습니다. 자가 제분은 밀이나 메밀을 가져와서 본인의 가게나 집에서 가루로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요즘은 껍질이 붙어있는 메밀과 없는 것을 선별해서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품질은 잘 따져보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껍질이 붙어있다면 작은 돌이나 껍질에 먼지가 붙어있을 수 있으니 골라내고 닦아야 합니다. 자가 제분 시 열매 닦는 일을 거르게 되는 경우는 허다한데요. 밭에서 자란 농작물에 붙어있는 먼지는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바로 제분할 경우 텁텁한 맛의 원인이 되며 먼지에 붙어있던 미생물로 인해 빠르게 변질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돌과 지푸라기 뿐만 아니라 꼭 껍질에 붙어있는 먼지도 닦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는 원두의 상태에서는 아무 맛이 없기 때문에 맛과 향을 좋게 하기 위해 뜨거운 열로 볶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메밀은 껍질을 깐 상태에서 바로 맛과 향이 나기 때문에 로스팅 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색 때문에 볶은 곡물가루를 메밀가루에 넣는 일은 이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먼지까지 털어낸 메밀은 껍질을 벗겨 선별합니다. 메밀가루를 자가 제분할 때 가장 힘든 과정으로 껍질 까는 기계가 있어도 반복 작업을 여러 번에 걸쳐 해야 합니다. 다만 껍질 까는 기계는 상당히 고가이며 식당에서 구입하기에는 실용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껍질이 붙어있는 메밀을 그대로 맷돌에 간 후 2차 3차 다시 돌려 원하는 가루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가 제분은 완성됩니다. 아주 미세한 가루를 얻어도 나쁘지 않지만 열에 의한 변질이나 소바를 만들었을 때 맛과 식감도 생각하며 자신만의 자가 제분을 하면 좋습니다. 자가 제분의 어려움은 롤 제분이건 맷돌이건 한 번에 균일한 가루가 나오지 않는 데 있습니다. 큰 공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청소와 기계 관리, 실내온 습도까지 세세한 관리를 하는 공장일수록 좋은 메밀 가루를 생산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곡물은 자체적으로 수분을 갖고 있습니다. 기계로 만든 제분기로 메밀가루를 만들 때는 저속과 저온이 가장 좋으며 가게나 집, 상황에 맞춘 제분을 해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메밀의 껍질이 붙어있을 때와 없을 때 보관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분량의 차이는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뜨거운 온도에서 고속으로 제분된 메밀을 구입했다면 소바 제면의 난이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다른 가루보다 면을 만들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가 제분의 중요성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